자, 3번입니다. 대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대화구조도 이제 심심찮게 자주 출제가 되는 자, 그런 유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철근 콘크리트 도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략은 됐지만 내력벽이라는 거거든요. 내력벽.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하중을 갖다가 지탱하는 벽이에요. 그래서 이 벽체가 손상이 돼버리면 이제 붕괴될 위험성이 큰 자, 그런 벽을 갖다가 우리가 내력벽이란다. 10cm. 그 다음에 외벽 중에서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이제 5cm가 아니라 자, 얼마? 7cm 이상이잖아요. 그죠? 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벽돌 뚫어서 두께가 19cm다. 맞죠? 19cm. 자, 네 번째. 철골 철근 콘크리트 도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따라서 해당된 답은 이제 이렇게 해서 자, 2번이 되는데. 자, 근데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화구조 관련해가지고 더 이제 보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벽일 때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철골이나 철골 형태, 요거는 10cm라는 거. 자, 그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라에 보면은 이제 벽돌 쪼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보기고요. 근데 마법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판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이제 판에서 이제 부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 갖다 패널이라고 하죠. 자,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 같은 이제 블럭. 제가 갖다 붙이는 건데, 이것도 지금 10cm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용어 중에 양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연 상태에서 말린다. 이런 얘기가 양생이죠. 그리고 경량 기포.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멍이. 그러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내부에 이제 수분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갖다 받게 되면은 이제 수분이 증발하죠. 그러면서 압력이 올라가고. 자, 이 압력이 빠져나올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이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벽에서는 이런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외벽 중에서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이제 7cm. 7cm. 자, 그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라에 보면은 이제 무근이나 콘크리트 블럭쇼, 벽돌쇼, 석조 이렇게 해서 7cm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력벽 같은 경우는 10cm, 비내력은 7cm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기둥은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이에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나번에 철골을 두께 6cm 이상의 철망 몰탈이나 자, 또는 7cm 이상의 콘크리트, 자, 블럭, 벽돌, 석재로 덮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기둥의 그런 구조다. 근데 바닥에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요 10cm 이상인 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내력벽하고 이제 바닥하고 비슷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번 같은 거는 이제 똑같지요. 자, 그 다음에 지붕입니다. 지붕. 자, 지붕의 제조. 그러니까 지붕의 재질 또는 뭐 재료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콘크리트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죠. 일반적인 형태인데, 뭐가 가능하다? 철제 보강된 유리 블럭이나 망이밀이 된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 때문에 위쪽을 갖다가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채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붕 갖다 뭐라 할수 있다? 유리 블럭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요거. 다에 해당되는 거. 자, 그 정도만 알면 요 문제는 다 부수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4번은 3종 분말 수학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3종 분말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인산암모늄이죠? 자, 인산암모늄에서 NH4, H2, 자, PO4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고, 요놈이 이제 열분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자, 두 가지 물질인데, HPO3하고 H3, 자, PO4하고 해서 자, 메타인산이라는 물질이 나오고, 자, 또 하나는 자, 오르토인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두 가지 물질에 의해서 어디에 A급 화재 적응성이 있고, 자, 그 다음에 B급, C급도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A급은 우리가 일반 화재라는데 일반 화재 적응성이 있게 되는 것은 요 메타인산과 오르토인산 요두 가지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것도 지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시험에서. 예,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색상은, 자, 색상은, 자, 무슨 얘기다?
다몽색이다. 착색이, 그죠? 다몽색.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ABC급 화재 적응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1번 맞고, 2번. 주성분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다. 그 이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바로 제 4종 분말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답은 2번으로 나오네요. 자, 3번에 불연성 가스에 의한 질식 효과가 있다. 그렇죠? 자, 4번 열 방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분말 운무인데, 분말 운무요. 그러니까 뭐요? 분말 갖다 뿌리게 되면 이제 구름 형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운무라 가는데, 자, 이런 효과를 갖다 뭐라 하냐? 바로 넉다운 효과라 간다. 넉다운 효과. 분말 방사해 가지고 30초 이내 화재를 갖다가 진압하는, 자, 그런 효과를 갖다가 넉다운 효과라고 하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30초 이내 화재 진압이 안 되면은 이제 진압에 실패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분말도 단골이에요. 원론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알아두시면 자, 되겠습니다.